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소개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사실 요즘 시골 마을 하면은요, 뭔가 조용하고 정답고 아늑하다 이런 느낌의 시골 마을만 있었다면요, 오늘 찾아갈 이 시골 마을은 세상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지 저도 한번 웃으러 가볼까요? 이곳에 가면 늘 신나고 즐겁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찾아가 봤습니다. 보기엔 여느 시골 마을과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경로당에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근데 보니까 예향의 한터라고 써 있어요. 경로당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향의 한터라는 의미는 옛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그리고 마음을 피워가는 경로당의 의미로 이번 경기도 그 아침이 기다리는 경로당 사업할 때 공모사업 명으로 저희가 택해서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마을은 뭔가 자랑거리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나요? 이 마을은 일반 마을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지만은 특히 대대일리 마을은 마을 주민들과의 화합이 잘 이루어져 있고 또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아닌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마을입니다. 주 3회 그 실버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행사다 하면은 모셔가는 그런 에어로빅 팀입니다. 이맘때면 농사일로 바쁜 시기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빠질 수 없는데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경로당으로 모입니다. 바쁜 일손을 멈출 수밖에 없게 만드는 특별한 일이 이곳 경로당에서 펼쳐지는데요. 여러분 들리세요? 아니 세상에, 이 노랫소리가 경로당에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뭔가 흥겨운 소리가 나니까 따라오세요. 오! 흥겨운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죠. 매주 월수 금요일이면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바로 실버 에어로빅인데요. 그런데 왜 앉아서 있냐고요? 어르신들만을 위한 특별한 스트레칭법이라고 합니다. 한바탕 신나게 노래 부르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수업 시간. 에어로빅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몇 년 됐죠. 몇 년이나 되셨어요? 네. 근데 저는 뒤에서 따라만 해봤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밌죠. 어떤 게 재밌으세요? 모두들 아픈 데가 많다고 그랬었어요, 그전에는. 그리고 또 우울증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해봐서 그냥 우울증도 없고 뭐 건강하고 그렇대요. 허리 아프신 분도 병원에도 안 가고.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실버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 연령 70대. 하지만 마음만큼은 20대 못지않죠. 저번에 대상 받으셨다면서요.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그러면 대상을 받고 나서 또 대회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소감이 어떠세요? 네, 굉장히 가슴이 부풀고요. 동심의 세계로 들어간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지난 4월 이천시에서 열린 경로당 프로그램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이천시 대표로 경기도 대회에 출전한다고 합니다. 제가 뒤에서 함께 따라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우리 어머님들 실력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대회 나가는 거, 무대에 서는 걸 너무 즐겨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참석도 잘해주시고 열심히 동작 안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보면 제가 더 힘을 받아요. 경기도 대회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연습이 더욱 바빠졌는데요. 농번기의 바쁜 일상도 뒤로 한 채 에어로빅 산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주 3회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실버 에어로빅을 통해 어느덧 생활의 활기를 찾고 있는데요. 해보시니까 좀 뭐가 좀 크게 달라지셨어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농촌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쓰는 근육만 쓰거든. 관절도 그렇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뻣뻣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걸 나와서 제 움직이잖아. 관절을 그냥 제 움직이니까 몸이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사업은 사랑방 역할에 그쳤던 경로당을 지역 주민이 참여해 자생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경로당 모델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1세대와 3세대가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급방 운영과 함께 경로당 인근의 블루베리와 아로니아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데요. 어르신들이 틈틈이 농작물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워낙 운동장으로 노인들이 놀던 곳이었습니다. 운동하고 놀던 곳이었는데 작년에 아침을 기다리는 경로당 사업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에브리베리 나무를 처음 우리가 심었는데 작년 10월 8일 날 심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아마 열매를 맺을 거고 수확을 할 것 같습니다. 농작물을 경작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마을에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인데요. 어르신들이 가꾼 청보리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지만 이곳 대대 일리만의 특별한 활동들이 그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활기찬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밝아졌어요. 첫째는. 그리고 화합이 잘 되고요. 그리고 동네 전체가 이제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화합된 분위기가 돼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대상도 몇 번 타고 뭐 이러니까 더욱 신이 나가지고 사는 데 활기를 느끼게 됐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농촌이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요.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활기가 넘치는 대대 일리마을. 황혼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응원합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